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금요기획 주제 예고해드린 것처럼 자유무역협정 FTA 10년의 경제적 이해 득실입니다. 사흘 전에 한 캐나다 FTA가 체결이 됐고요. 내일이면은 또 한미 FTA 발효가 2주년입니다. 다음 달 1일, 4월 1일은 한칠레 FTA 발효 10주년이고요. 중요한 FTA 때마다 우리 사회가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건지 과연 처음에 얘기할 때는 굉장한 득인 것 같았는데 또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냉정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3월 15일 내일이면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2년이 됩니다. 한국 쪽에서는 한미동맹을 군사적 차원에서 경제적 차원이 추가되는 복합적 동맹으로 격상했다는 점에서 미국에서도 FTA가 한미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전략적 차원에서는 한미 FTA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됐지만 경제적 차원에서만 보면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도 확인됐습니다. 분열을 끌어온 한국 캐나다 FTA가 타결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FTA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로써 우리 경제 영토는 세계의 60%로 칠레와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넓어졌습니다. 칠레와의 FTA 체결 당시 국내 포도 농가가 망할 것이라는 농민 단체의 반대와는 달리 포도 농가 소득이 두 배로 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칠레로부터 원자재 수입이 늘고 EU로부터 자동차 수입이 급증하는 등 일부 FTA 이제는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질 정도로 우리에게 많이 다가왔는데요. FTA 10년입니다. 이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 서로 다른 입장에서 정리를 해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하대 경제학부의 정인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신대 국제관계학부의 이혜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두 분 말씀만 들어도 다들 첨예한 뭐 예. 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그냥 여쭤봤었는데 FTA 10년 굉장히 숨가빴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 교수님.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2003년이죠. 2003년 한여름에 FTA 이제 로드맵이라는 걸 당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2004년 4월 1일부터 이제 우리나라 첫 FTA인 한칠레 FTA가 이행이 되어졌죠. 그래서 지난 10년간 FTA 실적은 뭐 그야말로 가장 우리 사회에서 변모가 많았던 분야다. 네. 2003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FTA 불모 국가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FTA 선진 국가로 이미 발전했고요. 말씀하시는 중에 들으면은 불모에서 지금 뭐 선진국. 선진국으로 얘기를 하신 걸 보면은 긍정적인 그럼요. 그래서 FTA 대한민국의 FTA가 과연 정착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네. 지금까지 그 우리 정부가 만들어 놓은 FTA망 또 세계 경제의 한 60%가 우리 FTA 영토로 편입이 되어졌는데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지난 여러 정부의 통상 정책이 정말로 적극적이고 시대에 네. 예, 상황에 맞게 잘 추진해온 대표적인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긍정적인 평가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혜영 교수님은 FTA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한 10년 벌써 뭐 그렇게 되는데요. 쉴 데 없는 짓을 해가지고 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칠레 예. FTA 10년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칠레하고 우리가 FTA를 하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 그 유럽의 이 FTA 그러니까 뭐 노르웨이, 스위스 이런 나라 우리 FTA 벌써 한 지 꽤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하고도 FTA 해가지고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어요. 한미 FTA는 또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건 이제 좀 이따 다 다른 말씀을 드리고 네네. 그다음에 한미 FTA보다 조금 더 길게 한 EU FTA 같은 경우에도 네. 한 지 뭐 고작 한 2년 반, 3년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 EU하고 가지고 있었던 흑자, 무역 흑자를
모조리 다 까먹었습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한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 캐나다부터 해서 두 분 교수님과 경제적 영향을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캐나다 FTA에서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뭐 실질적인 이득을 어떻게 얻느냐 이런 모형을 그 분석을 할 때요. 정인규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나요? 무역 수지로만 하나요? 아니면 뭐 생산성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FTA 경제 효과를 분석하는 네. 방법은 원체 기술적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교역 규모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가 네.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이 부가가치가 과연 얼마만큼 될 건가. 이제 그런 게 이제 GDP에 대한 플러스적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가. 네. 그걸 이제 우리 추정하게 되고요. 뭐, 그 질문에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 우리 그 예은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FTA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커졌다 혹은 네. 한 번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팩트는 맞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칠레로부터서 그 강물 자원 특히 구리를 우리 100% 우리 국내에서 수입해야 되는 네. 이제 그 구리가 국제 가격이 원체 올랐고 또 그것은 뭐 우리가 우리 산업을 돌리기 위해서는 수입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무역 수지로만 봐서는 안 되고요. 역시 네. 이제 칠레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얼마나 높았냐 이제 이걸 네. 보면은 한 칠레 FTA 경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첫 한 5, 6년간에는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한 45% 됐고요. 그 이후에는 꾸준히 한 30%, 20% 정도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뭐 FTA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네. 협정에 따라서는 그 수출이 오히려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한 EU FTA가 대표적인데요. 네. 한 EU 같은 경우에는 EU가 재정 위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뭐 경제가 지금 아주 그 어려운 할 만한 뭐 이런 어려운 처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EU와 FTA에서 우리 관세가 철폐되면서 제3국으로 수입하게 될 게 이제 EU산이 좀 더 들어온 측면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무역 수지 이제 흑자 적자가 늘어났다. 그런데 이제 한미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경우에 미국 수출 증가율이 6%인데 우리나라의 전 세계 평균 수출 증가율이 2.1%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 세계 평균 수출 증가율의 3배 수준으로 미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품목별로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겠습니다만은 네. 거시적으로 봐서는 한미 FTA 성과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캐나다도 기대를 하시는 거고요. 한 캐나다 역시 예.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가 미국과 FTA를 맺고 있고 남미 일부 국가와 FTA를 맺고 있습니다만 동아시아와는 우리가 처음으로 네. 맺게 되었고 조만간에 이제 막 이 EU와 타결한 협정이 이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캐나다 이 시장에서 네. 우리가 상당히 우리 기업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알겠습니다. 측면에서 예. 역시 이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이혜영 교수님은 아까 그 무역 수지로 일단 비교를 해 주셨잖아요. 네. 분석을 해 주셨는데 한 캐나다 같은 경우에 이제 경제적인 효과가 제대로 분석된 게 맞느냐. 라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무역 수지 말고도요. 네. 저기 특히 제일 중요한 게 GDP죠. 네. 우리가 FTA를 하게 되면 GDP 성장이 얼만큼 보탬이 되냐. 결국 그게 문제인데.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지표가 GDP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50개국 정도 통틀어 FTA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할 예정이고 또. 그런데 그때마다 정부 측은 발표를 합니다. 이번에 FTA 하게 되면 GDP가 몇 프로 올라간다. 나오죠, 항상. 예. 예. 한 EU 때 뭐 5점 몇 프로, 한미 때 예. 5점 몇 프로, 그 다음에 또 부지 기수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네. 그거를 다 합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못해도 그것만 하더라도 한 10%는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FTA 이렇게 많이 했으면 매년 경제 성장이 10%는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예. 갈수록 GDP 성장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정부가 지나치게 뻥튀기를 했다. 네. 부풀렸다. 특히 한미 FTA나 한EU FTA에서 이 수치를 뻥튀기한 네.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 교수님 그러면은 왜 정부는 뻥튀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정책 목표가 FTA로 잡혀 있고 이걸 관철시키다 네. 보니까 네. 처음에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0. 몇 프로에서 뭐 5. 몇 프로까지 나온다는 이거죠. 효과가. 그러면 이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가장 유리한 수치, 예. 가장 큰 수치를 네.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서 네. 야 이렇게 이익이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또한 캐나다 FTA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거 9년 동안 협상을 해온 셈인데 네, 오래했죠. 그렇게 좋은 FTA 왜 9년 전에 안 하고 이제 왜 이제 하냐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국이 원하는 TPP 네. 에 가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표가 더 필요했던 거고 호주하고 FTA 했지 않습니까? 타결. 그다음 네. 캐나다하고 하고 뉴질랜드하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내년에 아니 올해 혹은 내년에 TPP 가입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제가 뭐 여쭐 수밖에 없는 건 정부 네. 쪽에다가 그렇게 좋은 FTA 왜 9년 동안 안 하고 있었냐 캐나다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그 블록에 또 들어가기 위한 어떤 포석으로서 서둘렀다. 그렇죠. 이런 예, 철속 협 철속 타결한 셈이죠. 그런가요, 정 교수님? 제가 이제 그 이 교수님하고 그 입장 차이가 많이 날 때가. 들어 있습니다만 또 네. 한편으로는 또 예. 입장을 또 요새는 또 같이 하는 부분도 조금씩 아, 나타나는데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네. GDP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계산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 기존 FTA도 반영을 해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GDP가 증가할 것인가 이런 이제 수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앞으로 학자들이나 또 정부 당국에서 그 이제 책무다.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FTA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FTA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이제 건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이 추가적인 효과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예. 요새는 이제 반영이 분명히 되어져야 되는데 예. 과거하고는 10년 전 상황하고 지금은 많이 다르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뻥튀기를 의도적으로 했냐 그건 아닐 것 같고 다만 이제 방법론상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달랐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전체 합치면 10% GDP 성장 10% 그거는 이제 보통 10년에 걸쳐서 10%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나눠 보면은 연간으로 치면은 그보다는 10분밖에 안 작아야 예. 되는 거고 다만 이게 FTA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경제 성장에 실현되는가는 이거는 정말 분석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 국민 경제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9년 이게 지금 왜 그 좋은 거를 9년 전에 안 했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9년을 끌었을 때 중간에 이제 협상이 중단되기도 했잖아요. 한 캐나다. 광우병 때문이죠. 예, 쇠고기 문제였는데 일단은 어쨌든 15년이라는 기한을 두긴 했지만 네. 캐나다산이 들어오는 거면 네. 우리나라 축산농가에는 영향이 많이 미쳐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제 이제 그 협상이 중단된 게 우리 광우병에 대한 우려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우려가 언제 어떻게 소멸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죠. 그 얘기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단지 우리 자동차의 이익이기 때문에 농축산업이 손해를 좀 보더라도 결국은 네. 괜찮다. 그러면서 전에 협상을 중단했던 가장 중대한 사유가 되는 광우병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한 거죠. 그 사유 광우병이 완전히 전 세계 소멸한 건지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문제도 중요하고 그럼 우리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놨는가 이 부분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것 이거는 똑같은 패턴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네. 게 뭐냐면은 지금 과거부터 쭉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뭐냐면은 네. 자동차는 이익이고 농축수산업은 손해다. 예. 이번에도 똑같이 되풀이 됩니다. 네. 앞으로도 또 되풀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의 농민과 혹은 뭐 자영업자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축산업자들. 이분들은 그러면은 똑같은 국민들인데 왜 맨날 피해를 받아야 되는지. 전 그분들한테 가끔 이야기합니다. 헌법 소원 내자. 네. 왜 당신들은 이 나라 국민들 아니냐. 또 왜 맨날 똑같냐, 이 패턴이. 네. 좀 심각한 문제라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참 그 우리가 신중하게 좀 봐야 될 부분도 있는데. 네. 왜 지난 9년 동안 FTA, 한 캐나다 FTA 협상을 하다가 중단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늦게 타결이 되었냐가 네. 지금 말씀하신
이 교수님 얘기하신 그 부분을 사실은 뒤돌아보면은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FTA 하는데 할 때마다 보면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관세를 좀 많이 매기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장벽도 심하고.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완성차 업계가 브랜드가 상당히 그 국제적으로 경쟁력도 있고 거기에다가 또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그 자동차 부품을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면서 네. FTA 덕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쇠고기 문제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그 우리나라가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미국, 호주, 캐나다 세 네. 나라입니다. 그 호주와의 FTA 문제도 호주 사람들이 한미 FTA에서 미국한테 제시해 주었던 쇠고기 관세 양호 수준을 그대로 적용시켜달라고 했었고 네. 캐나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그 가시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또 자동차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FTA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 그만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FTA 내요 그 이 식품 안전 특히 뭐 이런 그 이 가축 질병에 대한 규범은 네. 한미 FTA 규범 그대로 그 한 캐나다 FTA에도 반영이 되어졌기 때문에 네. 결국은 WTO 규범에 따라서 그 광우병 관련된 사안을 이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뭐 쇠고기 수입하는 나라와 FTA를 다 했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그 특히 그 축산업계가 그 이 피해나 또 구조조정 압력이 매우 클 것 같고 정부도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언급하나요? 이제 다들 뭐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그렇게 이런 표현을 썼죠. 쇠고기 문제는 심각할 수 있어가지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대책을 단단하게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없어요. 아직은 네. 그 정부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하프 총리가 그 네. 방한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협상 타결을 사실은 선언을 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거고 이제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또 관련 또 단체하고 축산뿐만 아니라 농림당국에서 대책을 내놔야 돼요. 아마 국회에서도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볼 겁니다. 이제 쇠고기에 예. 대해서 열 만큼 다 이르는 상황이죠. 그렇겠죠. 이제 예. 앞으로 국회의 그 비준 동의 기간 중에 아마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올 거라 보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다른 제 2의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네. 자동차예요. 이 말에도 역시 캐나다 FTA 하면서 자동차 이익이다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 호주 때도 자동차 이익이다 이야기했고 한유 FTA 할 때도 자동차 이익이다 그랬고 네, 한미 맞아요. 때도 이익이다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익 다 어디 갔냐는 거죠. 지금 보면은 그렇습니다.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우리 국내 브랜드 차 같은 경우 거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만들어요. 그렇죠. 미국의 공장이 수출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미국에서 판매되는 그 우리 현대 기아차 역시 절반 이상 미국에서 만들어요. 네. 유럽은 똑같습니다. 유럽도 그래요. 앞으로 중국하고 FTA도 중국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차가 웃는다. 이 패턴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예. 뭐 이 이야기를 벌써 7, 8년 전부터 하고 있는 셈인데 네. 이제는 좀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이른바 현지 생산 때문에 그리고 현지 예. 생산은 앞으로 더 늘어납니다. 지금 한 60% 미만 수준인데 70%, 80%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 현대차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올초에 현지 예. 생산을 많이 늘리겠다. 예. 그러려면은 예. 현지 생산이 늘어나면 수출은 줄어듭니다. 네. 그러다면은 FTA 왜 하냐? 자동차 수출 늘리기 위해서 한다. 예, 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 글로벌화되어 있는 경제 조건에서 수출 가지고 뭘 하겠다는 생각은 이제 조금씩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왜? 현지 생산이 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남미에도 그렇습니다. 예. 남미에서도 현지 생산해요, 이제. 네. 그러면 FTA를 이혜영 교수님께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결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이익이 된 FTA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설계,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가 FTA 디자인을 네. 그게 달려있는 예. 문제인데 지금과 같은 이런 패턴 네. 농축은 피해보고 자동차 이익인데 그 이익을 이익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아 현지 생산이네. 그럼 딱 어디 갔냐 뭐가 왜 하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들이 구체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는 언론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고 네.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얘기들도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생각을 보셔야 됩니다. 이 자동차 업계가 물론 그 국내에서 생산 여건도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해외에다가 또 그 생산 기지를 구축해서 네. 현지 판매용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정부 입 우리 그 국내 메이커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내에서 판매가 잘 안 되거나 또 어떤 특정 지역의 수출이 여기서도 많이 나가거든요. 네. 국내에서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그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특혜 상황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는 이거는 업계에 보면은 큰 기회고요. 실제로 또 중국도 네. 그 현지에서 만드는 거는 좀 저가고 뭐 보급용이고 네. 고급 차종은 국내에서 만들어서 나가거든요. 미국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내 업계에 뭐 혜택이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오히려 예. 자동차 업계는 사실 표준 관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한번 또 구체적으로 알아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여기서 한번 얘기를 정리를 하고요. 3부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 의견 있으시면 예스나 또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문자 메시지나 또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의견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자동차를 포장하는 모든 형용사와 감탄사를 빼고 나면 남는 단 네 개의 동사. 자동차의 본질은 결국 이 네 가지. 본질로부터 소나타 3월 24일.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이따가 같이 점심 먹을까? 다음에. 오늘은 하노이에서 점심 약속이 있거든. 뭐? 오늘 하노이에서 점심을? 아시아나 하노이 주간편 증편호나. 밤에도 낮에도 편리하게 모십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마음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에 나로 나만 프로지 프로 라랄라라 세상에 프로가 되다 LG 지프로2 네 한미 한미가 아니라 모든 나라들 다 포함해야 되겠죠. FTA 10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FTA만 빼면은 굉장히 사이 좋으신 분들인데요. FTA를 중간에 두고 격론을 벌이시는 두 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신대 국제관계학부의 이혜영 교수님, 또 인하대 경제학부의 정인교 교수님이 계속 얘기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거 한번 좀 짚고 갈게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FTA를 체결한 이후에 수입산 포도, 오렌지, 쇠고기, 돼지고기 모두 값이 올랐다고. 근데 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 산하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결과가 좀 의아하기도 하고 왜 FTA를 하면은 더 싸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뭐 이제 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뒷북을 치는지 네.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네. 그분들 뭐 좀 정도는 좀 덜했죠. 다른 연구소보다. 그런데 이 FTA를 하게 되면 소비자한테 어마어마한 이익이 된다고 거의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의,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그러면 다 어디 갔냐. 그 소비자 후생이라 부르죠. 소비자들이 무슨 이익을 받냐. 오히려 특히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생필품, 그 농식품 뿐만 아니라 특히 이거 럭셔리 제품들, 네. 명품들이죠. 아니, 명품 자동차 시장이 다 포함해서 언니도 그렇게 생각하셨지 않습니까? FTA 때문에 야 이거 명품 싸진다. 혹은 자동차 저뭐 수입자 가격 떨어지겠지. 네. 안 떨어집니다.
그 구조수로 떨어지지 않는 구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남기나요? 정부가 과장을 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네. 물론 그 뭐 결국은 생긴 그 이익은 결국은 유통업자 수입업자들 예.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그 수입품 가격 구조가 왜곡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 관세가 10% 상품 가격에 네. 10% 하면은 어 그럼 10%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100원짜리가 10% 하면 그렇죠. 90원 예. 되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은 이 우리가 시장 가격이 100원이라 하더라도 수입된 수입 원가는 대개 한 50원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수입품이라고 하면 이 가격 이 차이가 더 커요. 어떤 경우에 뭐 한 10원짜리를 가지고 와서 100원에 팔면서 예를 들어 관세 10%를 뗀다 네. 하더라도 결국 관세라고 하는 거고 원가에 붙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원이 원가라면 10원에 10% 1원입니다. 예. 그러면은 100원짜리가 99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하에서 소비자들에게 왜 이상하다. 왜 FTA를 하게 되는데 왜 이른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가 네. 하락이라든지 소비자 편익이 후생이 왜 발생하지 않냐 네. 하는 거는 사실은 FTA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왜곡된 수입품 구조. 시장 가격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거죠. 네,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일단 농촌경제연구원 네. 보고서를 뭐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가격 농산물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FTA 얘기 나오면은 대한민국 그 농산물은 수입 농산물 때문에 그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이 그냥 다 어려워질 예. 거다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현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보고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게 국내산 제품의 가격 생산 가격일 것이고 그러나 수입산은 분명히 떨어졌습니다. 농산물 네. 농산물 같은 경우에 그 뭐 오렌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수입산 가격이 작년에도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꾸준히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FTA 소비자 이익이 실제로 잘 실현이 안 되는 부분을 이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네. 또 시청자님 또 우리 앵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왜 FTA를 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국내 왜곡된 시장 구조를 수입품이 들어오면서 점진적으로 고쳐나간 압력이 발생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장 내에서. 네. 그게 이제 속도가 빨라지면 좋겠는데 잘 안 되니까 이제 공정위가 나서가지고 가격을 발표를 하고 또 요즘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병행 수입이라는 네. 걸 허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수입 해봐서 네. 이제 바로 나가니까 아주 싸죠, 그거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게 바로 FTA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소비자 이익이 충분히 실현 안 돼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야, FTA 참 이익이 큰 걸로 생각했는데 왜 그럴까라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이 이제 나아질 거고 사실은 만약 우리가 FTA가 없었으면은 네. 외국 그 유명 브랜드들이 한국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값으로 팔리고 있다라는 이런 시장 구조도 사실은 또 몰랐지 않겠어요? 이제 이런 그런가요? 게 네. 드러나면서 결국 이제 왜곡이 시정되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입산 가격이 꾸준히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FTA 효과 없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과거에는 아주 싼 게 들어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포도주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아주 네. 고급품들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싼 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은. 일률적으로 품목을 정해서.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예, 하지 않으면. 네, 그렇긴 하지만.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우리 수입품 이 시장 구조 왜곡된 가격 구조, 가격 왜곡. 이게 오히려 더 시급한 문제지 FTA보다는. 네. FTA 효과는 사실은 소비자들이 체감할 정도 효과가 발생하려면 한참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어 뭐 100의 효과가 있다 그런다면 그것이 10년 단위에 나눠서 오기 때문에 FTA 하고 난 그다음에 뭔가 느끼기에는 그건 태부족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미 FTA부터 일단 좀 짚어보면 이제 내일이 이제 발효된 지 2주년이더라고요. 마침. 수출, 수입, 뭐 일자리, GDP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보면은 2년 만에 그런 평가하기는 어려울까요? 사실은 이제 FTA 효과를 사후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저는 최소한 5년쯤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군다나 또
그 나라 경제가 상대국 경제나 우리 경제가 이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영되어질 때 한 5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거고 이게 이제 EU나 미국처럼 네. 아주 뭐 이 경제 위기가 심각했던 이런 경우에는 그 나라 자체 경제가 사실은 정상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이제 금융 위기도 겪었고 그런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칠레는 10년 됐잖아요. 칠레로 보면은 가장 성공적인 FTA죠. 지금 뭐 이 교수님께서는 아까 무역 수지 대 칠레 무역 수지 네. 적자 부문을 언급하셨는데 요즘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뻔히 다 알거든요. 왜 적자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100% 수입해야 되는 구리값이 국제 가격에 정해지는 건데 네. 그럼 칠레로부터 수입할 수밖에 없고 제일 싼 게 들어오는 게 칠레산이니까 그래서 그걸 두고 뭐 한 칠레 FTA를 평가한다고 그러면은 네. 더 이상 이거는 뭐 논의가 뭐 논의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될 것 같고 아니요, 어쨌든 수출로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제가 사실은 98년도에 한칠레 FTA 해비하러 11월 달에 처음 갔을 때 네. 한국 제품이 아주 한두 번 보였습니다. 차만 하더라도 10대 중에 한 대가 들똥말똥했었어요. 네. 지금은 칠레 내에서 한국 차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인 수입품 시장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 2.9% 샀고 이랬는데 지금 7%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자동차가 우섰다는 그렇게 해도 네. 그렇게 해도 무역 수지는 계속 적자고요. 그다음에 그때마다 거의 10년째 그런 이야기, 구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국제 구리 가격이 폭락할 때도 무역 수지는 적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으로 문제가 뭔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한칠레 FTA 시작할 때 그때 정부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왜 한칠레 FTA 하냐 네. 무역 수지를 개선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네. 그것도 여러 가지 원인 그 요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고 한미 FTA 봐도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GDP가 5.7 뭐 네. 연간으로 나면 0.6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일자리가 34만 개. 그것도 연간으로 나면 매년 한 3만 개 이상의 일자리, 추가적인 일자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2년 하고 평가하는 건 사실 좀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측면이 있죠.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추세의 경향을 읽어야 되는데 그 경향에서 본다면은 지금 정부가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그 효과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대미 수출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한미 FTA 발효 이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대미 수출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비교하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년 네. 대비 이걸로 본다면 2010년 우리가 전년 대비 한 32% 수출이 늘었는데 네. 한미 FTA 발효 직전에 2011년에는 12.8%였습니다. 증가율이 대미 수출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다음에 발효된 그 해에는 4.1% 그다음에 작년에는 6%. 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은 네. 대미 수출은 격감하고 있습니다. 발효 이후에 그다음에 이 교수께서 이런 통계를 아주 그냥 그 정부에서 통계를 좀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니만 아닙니다. 정부 공문보다 아니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통계는 않은 얘기를 아닙니다.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요? 아니요 이거는 한국은행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아 잠깐 수치를 제가 말씀할 것까지 드릴게요. 네,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계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또 품목별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네. 방금 말씀드린 거 전체고. 품목별로 나누면 자동차 같은 경우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것도 역시 2011년에 그 증가율이 한 30%, 그다음에 2012년에는 19%, 그다음에 작년에는 물론 잠정 통계입니다. 이건 17.5%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또 왜 줄어드냐? 그리고 예. 이 자동차는 FTA와 관계없는 품목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재협상을 통해 가지고 관세를 자동차는 아직 협회 협정이 예, 안 포함 관세를 네, 네. 나중에 2016년부터 16년부터 철폐된 것이기 네, 네.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 그 수혜 품목을 그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같은 네. 경우에 뭐 대표적인 수혜 품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2011년에 20% 증가율을 보였는데 네. 12년 발효된 해인 12년에는 12%, 예. 작년에는 8%. 그다음에 우리가 또 철강, 고무, 타이어, 그다음에 냉장고, 세탁기는 좀 심각합니다. 지금 백색가전 같은 경우에는 예. 아주 격감하고 있거든요. 수출이. 특히 그 이유 가장 네. 중요한 이유는 예. 반덤핑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덤핑 때문에. 예, 미국이 예. 그 상계 관세를 때리고 있기 예. 때문에. 그런데 FTA를 하게 된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무역 구제거든요.
미국의 이거 반덤핑 제소 같은 걸 우리가 FTA를 통해서 피해갈 네. 수 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정부도 그렇게 설명했고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피해가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백색 가전 이 부분에 세탁기, 냉장고 부분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예, 세탁기, 냉장고는 제가 저도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예.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된 건지. 이제는 저도 좀 말 좀. 아, 잠깐만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예. 2011년에 보면은 타이어 같은 경우 25.4% 증가했는데 2012년에는 7.8% 뚝 떨어졌다가 네. 2013년에는 역시 마이너스 19.2%를 보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혜영 교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수입 수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2010년도에 수출이 대미 수출 30%대로 증가를 했다가 그 다음에 14%로 갔다가 2012년도에 네. 이제 4.1%로 됐다가 작년에 6.0%로 돼서 수출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네. 그만큼 비율만큼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게 어떻게 줄어든 겁니까? 증감률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줄어든 게 아니라 네. 2008년 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 원화가 그 평가 절하가 네. 많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미국 경제가 조금 정상화되고 하면서 그 전에 몇 년 동안 수출 못했던 게 2010년, 11년에 왕창 늘어납니다. 네. 그게 이제 그 30%대 성장을 했던 수출이 증가했던 거 30% 증가한 데다가 예. 계속 4.1% 6%씩 작년에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수출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면은 아, 그러니까 수출 규모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고요? 그런데 증감률을 말씀드렸죠. 증감률. 수출이 줄어들었다고 그거 얘기할 수 없고 수출은 분명히 증가를 했고 여기에는 중요한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금융 위기를 그러면요, 겪었다는 중요한 변수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예. 그 이 교수님께서 이제 그 품목별로 네. 변동이 있는 걸 얘기했는데 예. 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FTA 혜택을 받는 품목이 진짜 수출입이 어떻게 됐는 걸 봐야 되고 그거는 뭐 여러 자료에서 신문에서도 다 언급하고 있으니까 뭐 더 이상 네.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편 이제 그 이 무역 구제 제도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한미 네. FTA에서 무역 구제는 아주 약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협정상에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무역 구조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그게 왜 작동이 안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아니 아니 그런 말이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협상을 아니고. 잘못된 그다음에 거죠. 협상을. 그다음에 정 이제 교수님 말씀 끝나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계 관세를 미국이 부과하고 이런 네. 거는 한미 FTA 협정 이행 전에 오래 전부터 몇 년째 계속 지금 지속되어 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걸 가지고 네. 뭐 한미 FTA 연결시킬 수는 없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작년에 네. 대세계 수출 증가율이 2.1% 정도였는데 미국에 대한 수출이 6% 거의 3배 정도 높았다라는 거를 예.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사실 그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정부가 우리한테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원화에 그게, 대한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 뭐, 누구나 네. 말을 할 때, 그, 이, 유리한 통계를 갖다 대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근데 통계를 잘 읽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작년에 2012년 같은 경우 예를 보면, 재작년이구나. 예, 보면 우리가 이제 대미 흑자, 네. 흑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흑자의 내용을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증감률입니다. 네. 반면에 이 증감률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더 빠른 속도로. 예. 그 간격 때문에 발생하는 흑자. 불황형. 이른바 불황형이다. 네. 네.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품목별로 본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랬습니다. 한미협대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전략적인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웠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 기업이 미국의 무역 구제 제도 때문에 반덤핑. 네.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미협정을 통해서 이 리스크를 줄이겠다 하는 게 목표였어요. 전략적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협상에서 밀리는 바람에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협상력의 문제. 그렇죠. 되시네요? 협상을 잘못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어이없이 우리 품목들이 두드려 맞는 네. 그러다 수출이 막 뚝뚝 떨어지는 절대 액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액수가 네. 증감률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투자예요.
그래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엄청 늘어났다고 막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실은 그 통계자를 보면은 직접 투자는 거의 늘어, 거의 없,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식 시장의 미국 자금은 20% 증가 정도가 증가합니다. 네. 그 말은, 예. 그 말은 그만큼 우리 주식 시장이 미국 자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만큼 더 취약해졌다 이렇게 그래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그 아까 그 무역 구제 부분이 애매하다라고 정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애매한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었어야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FTA 협상을 하면서 네.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100%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저쪽이 원하는 거를 상당 부분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상이라는 그렇지 협상이라는 게 예. 정부가 협상 목표를 설정한 하고 우선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다 손치더라도 네. 그걸 그대로 다 될 거라고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 물론 이제 네. 뭐 많이 되면 좋겠지만은 물론이죠. 그래서 예. 무역 구제는 사실은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어떤 FTA에서보다 우리나라한테는 상대적으로는 보면은 잘 해준 셈이에요. 잘 해줬는데 그런가요? 당초 네.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가 요 상당히 높은데 거기까지 못 갔다라는 아니, 게 문제죠. 그거 뭐 너무 관점이 달라지고 네. 그 부분에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 뭐 무역구제 같은 경우에 당시 기업들에게 조사를 합니다. 한미협대를 통해서 네. 뭘 뭐가 우선 관철되느냐 할 때 항상 1, 2, 3, 탑3 안에 드는 게 무역구제였어요. 네. 근데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계속 두드려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도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이 FTA로 막 얽혀져 있어요. 이제 많은 나라들하고 우리가 얽혀져 있는데 여기에 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를 하겠다라고 공식 발언을 했다가 또 뭐 철회를 했다가 지금은 애매한 상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혜영 교수님은 아까 TPP를 위한 네. 여러 가지 이제 속도들을 빨리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서둘러야지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뭐 미국이 강렬하게 원하고 있는 거죠. 오바마 네. 정부가 특히. 그리고 우리는 원래 TPP의 그 처음에는 참여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참여. 참여가 목표였습니다. 참여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참 같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룰도 같이 정하고 협상도 하고 그걸 원했죠. 그런데 그럴 줄 알고 이렇게 들이밀었는데 아주 돌아온 대답은 아주 냉담한 거였죠. 협상이 다 끝나고 나서 가입을 해라. 네. 그게 USTR이 그렇게 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가입을 해라. 예. 당시에는 정부 쪽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우리 정부가 가입 그 시점에도 계속 우리는 참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미 그 이전에 예.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다음에 온 사람들은 다 가입이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조건이 불리해진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 교수님도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캐나다와 FTA를 TPP로 가기 위한 뭐 선결 조건이다. 네. 이거는 조금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사실은 한 캐나다 FTA 협상이 타결된 것은 캐나다 측이 상당히 다급해졌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제 지난 2년 동안 한미 FTA가 지금 정착이 딱 돼서 이제 캐나다가 아무래도 한국 시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네. 더더군다나 이제 뭐 아까 쇠고기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예.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년, 작년 연말에 한호주 FTA 타결되고 나서 뭐 그나마 지금 시장 점유율이 1, 2% 밖에 안 되는데 위기감이 적지 않죠. 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FTA에 그동안에 거의 뭐 덮어놨던 거를 다시 협의하자라고 서로가 합의하게 된 이제 그런 배경인 것 같고 TPP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가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그 이 교수님도 그 가입에 따른 비용을 얘기했습니다만은 비용을 줄이는 측면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TPP 가입에 따른 추가 이익이 뭔가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TPP는 결국은 지금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한일 FTA하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 나라고 이제 FTA 다 된 상태니까. 그런데 네, 네. 한일 FTA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쓰면서 TPP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다. 또 한중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중국과 TPP와의 관계도 또 생각해야 예, 되잖아요. 지금 또 한편으로는 그 한중 FTA 협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네. 사실 협상력을 집중을 해야 된다. 또 우리가 이제 FTA망을 한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넓게 제도적으로는 네. 구축을 했는데 이걸 기업들이 정말로 제대로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국내 기반을 만드는 게 사실은 더 급하지
그, 뭐, 사실 한 TPP는 올해도 타결이 안 될 겁니다. 내년 네. 넘어갈 것 같고.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전략적으로 유리한 시점에 선언을 해도 늦지 않았는데. 네. 저도 뭐 작년에 TPP 정부가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부정적인 입장, 견해를. 네. 지금도 계속 똑같은 입장인데. 네,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이 넓고 깊은 FTA와 TPP 이 세 개를 이 시간 안에 저희가 관련을 내기는 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FTA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뭐다라는 결론을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이번 이 토론이 좀 의미 있게 끝날 것 같아요. 어느 분부터 하시겠어요? 네, 그거 하기 전에 짧게 제가 네. 이른바 그 경제 영토가 넓어졌다고 예. 하는 그런 네. 이야기가 좀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은 이게 개방 아닙니까? 그리고 상품과 자본의 개방이죠. 그 시장 접근을 예. 우리가 60% 대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가고 싶은 나라의 모델이 칠레냐, 멕시코냐, 우리가 3이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건 상호적인 거예요, 개방은. 우리가 한 50개 나라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경제 영토를 넓어졌다 이야기하는 건 동시에 네. 우리나라의 영토가 그들에 의해서 한 50개 나라에 의해서 거의 경제 영토화 되어 버렸다고 식민지가 되어 버렸다 네.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영토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예. 해주셨고요. 이제 정리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TA는 우리 경제의 뭐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미 이 교수님께서는 충분히 말씀하실 네. 것 같고요. 제가 결론으로 예. 말씀을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짧게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TPP는 하여튼 좀 신중해야 된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 싶고 두 번째는 예.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FTA 망을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것이 결국은 이게 우리 기업들한테는 네. 그 영업 전략을 네. 그 정말 다른 나라와 동일한 어떤 알겠습니다. 그런 잣대에서 짤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준다라는 네.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긍정적으로 네.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광고를 듣고 마무리 원래 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게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암만수와 드넓은 구기름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2014년 하이마트 첫 전국 동시 세일. 컴퓨터 TV 에어컨 기획 특가에 최고 200만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까지. 이사 후수고객에게 특별 사은품도 드립니다. 2월 28일부터 3월 23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때 하이마트로 가요. 정인규 교수님과 이혜영 교수님께 FTA에 대한 10초씩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예, FTA는 사실 만능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은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경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알겠습니다. 수단이다. 네. 예, FTA는 우리 경제의 계륵이다. 계륵이다. 알겠습니다. 아, 정말 아쉬운데요. 제 클로징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저 김윤경이었습니다. 생생경제 마칩니다.